네. 그냥 와일드한 느낌? 아, 와일드한 느낌. 그러면 네. 제대로 됐어요. 그게 그 소리인데. 모든 전자 시스템이 빌트인 시스템이. 빌트인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최초고요. 최초요? 네, 맞습니다. 40cm 정도 40cm? 넓어졌어요. 네. 어? 이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죠?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멀리까지 오셨네요, 또. 예. 아니, 뭐, 칸이 네. 새로 나왔다고. 아, 네. 저희가 얼마 전부터 한 1년 반 정도 준비한 칸이 네. 이번에 새로 개발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요 차요? 네. 칸? 네. 지금 보니까 아이센 칸이라고 돼 있는데. 네. 무슨 아이센 칸 어떤 뜻이 있나요? 아이센 칸은 내가 안전하고 네. 편하고 새로운 차를 타라고 하는 고객님들에게 그런 차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 의미가 있는 네, 거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게 네. 지금 1년 반 만에 네. 1년 반 만에 준비를 한 네. 렉스턴 칸 기반의 아이센 카. 네. 이 데칼도 많이 보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액티브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멋있게 디자인한다고 네. 유명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디자인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들의 반응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다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멋있다고 해야겠죠. 네. 면전에다가 안 멋있다고 못하고. 네네. 일단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실내가 와 지금 봐도 오 이걸 말씀하신 건가? 아마 이렇게 넓은 건 못 봤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극대화했다고 실내 공간을요? 네네. 아이센 기존의 칸을 스포츠 칸을 가지고 많은 캠핑하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예. 그 차량들은 이 바디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저희는 안에 실내감을 실내 그 넓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외부로 좀 돌출을 시켜서 안쪽의 공간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실내가 네. 이렇게 넓은 거는 아마 없을 거다. 네, 저희가 최초고요. 최초요?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하도 다 최초라고 하니까 아 최초예요 진짜. 아,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있잖아요 네. 칸 가지고 만든 거 중에 이렇게 넓은 거는 예 네,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가 FRP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밖으로 지금 아로지게 그죠? 네네. 여기 한 100 정도 나오나요? 양쪽으로 해서 한 40cm 정도 넓어졌어요. 네. 그럼 여기가 20 네 여기가 20. 네, 그 정도 돼요. 안에 공간이 1800이 나오니까요. 이 아, 제일 넓은 공간이 네, 1800이 나와.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공간이 1800 정도가 나와요. 보통 한 1400. 네, 그 정도 나오죠. 예. 1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 여기가. 안에 위에 상부에 사이드장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안에가 좁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죠. 알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 거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개발? 네네. 두 번째 장점은 외부의 요 고무 라인이 몰딩 라인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요? 외부라 네. 하면은 루프 팝업 쪽에 라인이 그 부분에 검정 고무 라인이 원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저희는 노출되지 않아요. 다 안으로 매립을 시켰어요. 멀리서 제가 봐도 보이질 않을 거예요. 예, 보이지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만들어 놓고 위에 띠장이 딱 보이니까 되게 보기 싫죠, 외관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런 방법으로 저희가 다시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또 세 번째 뭐 강점 또 있을까요? 아, 세 번째는 모든 전자 시스템이 빌트인 시스템입니다. 네? 빌트인 시스템. 빌트인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 가전들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전자레인지든 모니터든. 대부분의 TV 모니터는 운전석 뒤쪽에 위에 천장 쪽에 많이 그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에서든 밖에서든 보는데 시청하는데 굉장히 좀 허리킴해요. 잘 그 재밌게 볼 수도 없고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러게요. TV가 그래서 없네요. TV가 있지만 대부분 고객님들이 하는 얘기가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쪽에 매립을 시키자. 이따가 네 예. 한번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여주시고 네. 피 후면이 생김새가 네 좀 남달라요. 좀 우람하죠. 우람. 네 이 차를 보면서 되게 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포인트를 잡고 디자인을 했어요. 도어 좀 한번 내려봐 주실래요? 네, 보겠습니다. 예. 아, 이런 모습이구나. 강해 보이죠? 그냥 와일드한 느낌? 아, 와일드한 느낌. 그러면 네. 제대로 됐어요. 그게 그 소리인데. 네네. 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네. 예, 옛날에 그 괴 몬스터 있잖아요. 아, 그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약간. 또 새로운 면이네요. 네. 네. 넥스턴 칸기방. 네. 스포츠보다는 전장이 이제 30cm가 길죠. 더 길어진 거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전장 전고 지금 어떻게 되죠? 전장은 5405mm. 그 다음에 전폭은 1950. 그 다음에 높이는 2170이요. 2170. 2170이라 여러분들이 지하주차장이든 아니면은 마트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아, 지하주차장이요? 이게 높이가 얼마라고? 2170이요. 2170이요? 네네. 2170. 2300까지는? 네, 2200에서 2300까지는 괜찮으니까. 예. 네, 데일리카로 쓰기에 충분한 차량입니다. 데일리카로. 이게 네. 지금 탑승 인원이 5인승. 그죠? 네. 추심인원은 4인승. 4인승. 어닝은 3m짜리 어닝을 썼고요. 예. 3m, 길이는 3m, 폭은 2.5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3m에 2.5m. 네. 네. 저는 피아마 제품. 피아마 거요. 네. 그럼 실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쪽 반대편에는 이제 샤워 부스가 이제 있는 거고. 네, 샤워 그죠? 텐트가 있습니다. 자, 열을 때 위에 네. 밑에를. 아, 여기 수납 공간. 어, 이거는 지금 자작으로 이렇게 수납 네. 공간을. 네, 맞습니다. 아, 매트리스가 있어가지고 좀 이제 높아 보였던 거였고. 네네. 이거 한번 좀 보고 올라가야겠네, 그러면은. 아, 레일이, 고가동 네. 레일이 달린 거. 이게 몇 킬로까지? 얘는 100킬로까지. 아,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네. 밑으로 내리고. 아, 이 정도 공간. 이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한 90cm에서 600 정도, 900에 600 정도 될 거예요. 어, 이건 뭐죠? 아, 요거는 테이블 받침대입니다. 테이블이요? 그럼 네. 테이블이 지금 어디 있는데? 아, 테이블은 밑에 있습니다. 아, 밑에 테이블이 네. 이렇게. 아, 여기까지. 아, 이제 이해가 됐네요. 설치를 하면 밑에다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는 밑에 물구멍을 밑에 물통을 놓고 네. 사용할 수 있게끔. 물통은 지금 네, 물통은 차 내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캠핑하실 때는 그 물통 밑에다 놓고 그리고 요 뒤에다가는 아까 네.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아, 여기다가요. 네. 여기가 그러면 하나 이제 키친 세트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 중인 여기에 이제 버너, 가스 버너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이런 게 좀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아. 지금 구상 중이에요. 그럼 이쪽은 뭡니까? 이쪽도 구경 시켜주실래요? 네, 그쪽은 지금 네. 아, 이렇게. 예전에 봤던 것들이랑 조금씩 다른 느낌이라 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 여기는 아, 맞아. 냉장고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아, 냉장고. 아, 작은 거구나. 네. 저희가 캠핑을 한번 다녀와서 25리터, 25리터짜리 네네. 냉동냉장, 네. 겸용 네, 기동 다 해보고 있습니다. 얼음 얼더라고요, 여기서. 냉장고 성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실내를 네. 이제 구경을 팝업을 지금 올리는 거죠? 네. 확실히 이렇게 팝업을 피니까 오, 다른데요. 올라가고. 아. 근데 이런 데도 마감을 좀 더 다시 더, 네, 더 해야겠네요. 네, 수정은 할 겁니다. 그죠? 네, 계획을 잡고 있어요. 2호차 하면서 네. 다시 좀 갖다 다시 쓸 거고. 아, 다시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이제 프로토타입이네요? 네, 맞습니다. 1호에 개발 차량? 네, 개발 차량. 아, 그래서, 아, 여기 아까 저도, 오, 뭐지? 이렇게 했는데, 아, 이런 부분을 새롭게 네. 보완을 해서 다시 이제 예, 소비자들한테 선보이겠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지금 멀리 보이는 이제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이. 저기 은하수. 네. 저 파이버테리어를 저렇게 또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옵션으로 저희가 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이쯤에서는 모니터? 이게 빌트인 네 빌트인 스마트 TV입니다. 아, 이게요? 네네. 아, 이게 그러면은 아 스위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어떻게 올라와요? 이게 지금 위에 상부에 자, TV. 아, TV 켜고. 네. 이게 아~ 지금 하중이 250km짜리 돼서 제가 좀 느리고 100km짜리는 좀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100km짜리를 바꿀 거예요. 아, 속도요? 네. 그렇죠? 원터치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르지 않고 원터치로 해서 원터치로요? 네, 원터치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근데 얘 위에 덮개를 이제 빼고서는 아 덮개를 빼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덮개를 빼지 않고 이대로 올라와서 이대로 스윙이 될 거예요. 지금 한 1분 정도 걸렸나요? 1분 정도 안 걸려요. 그럼 손을 계속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원터치를 바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원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도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빌트인에 네네. 이 매력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TV를 보고 싶은데 네. 보통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여기 누워서도 이쪽 돌리면은 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네. 유튜브도 연결이 다 되고요. 네. 브라켓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네. 어디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 여기가 이제 히터토출가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뒤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운드 바요. 네 맞습니다. 아, 음악 한번 틀어볼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 다 열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하면 아. 굉장히 틀려져요. 아까 안에서 틀어놓고 누워있는데 아. 되게 좋더라고요. 기다리시면서요? 네. 아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에 이제 블루투스 이용해서 네. 다 가능해요. 아. 네. 또 텔레비하고 TV하고 연동도 가능하죠. 아? TV의 음질이 여기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다 가능해요. TV랑 페어링해서 다 쓸 수 있어요. 페어링으로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저 신경부터 또 봐야죠. 네. 요거 은하수 아까 은하수. 네. 네. 아 이게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바이바트리 네. 하려면은. 네. 동심을 자극하지만 네. 그 비용은 또 만만치 않죠. 그죠. 네. 이게 밤에 진짜 아이들한테는 네.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다가만 투자를 해야 돼요. 또 여성분들도, 네. 분위기 연출할 때 딱이긴 한데, 네. 그만큼 좀 고가 이 돈이 들어가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살짝 올라가는 느낌보다 그냥 걸터 앉으면 되는. 네, 걸터 앉으면은 편하게 네. 앉을 수 있고. 베드인데요. 네네. 네. 여기는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사이즈가. 네. 1890에 1320, 1320 정도 돼요. 1320까지 나온다고요? 네. 1890에 1320, 네네. 위에 이제 조명 있고, 여기는 이제. 조명은 끌 수도 있고. 아, 조명? 그죠, 당연히 끌 수가. 네. 아우, 편하네요.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여기도 지금 매트리스가 지금 깔려있네요? 네네. 아, 이게 지금 깔려있고. 밑에랑 똑같은 거예요? 네, 밑에랑 같은.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있던 이제 이게 상부장 그죠? 네 맞습니다. 상부장 이 수납 상부장은 네 넓게 돼 있죠. 아 여기랑 네 있죠. 최대한 공간을 살려서 자, 또 이거는 뭐죠? 아 얘는 또 잘 보셨네. 이거 얘는 지금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는 이쪽에 제품이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아 이게 그럼 전자레인지 버튼요? 네네 그 전자레인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얘가 얘는 좀 더 하중이 더 낮아요. 아 이러니까 이제 빌트인. 네. 아 이게 요즘 애들 이렇게 많이들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전체 싱크대 전체를 올렸다 내렸다 올리는 분도 있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공간을 하고 네, 더 넓게 쓸 수가. 네. 뒤에도 똑같이 네. 여기 이제 상부장이. 네네. 한 번만 여기. 네. 여기도 굉장히 넓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컨트롤 패널 유자리인데 네. 저 위에 무슨 네. 케이블이 있나요? 아, 요 케이블은 네. 저희가 지금 특허를 출원 중이라 네? 요에 밑에 그 시트 고정을 하는 장치가 네. 지금 이제 고안이 돼서 지금 특허 출원 중이라 저희가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공개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부분 좀 약간 설명 좀. 이 부분은 컨트롤 패널로 되어 있고요. 네. 얘는 이제 청수 게이지, 그다음에 얘는 무시동 히터.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제 냉장고 네. 쓰고 싶을 때는 냉장고 네. 전원을 넣고 똑같은 제품들이 TV, 펌프, 팬. 팬이 네. 근데 여기가 있어요? 팬은 없어요. 얘는 공단자로 되어 있고 다른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청수 게이지요? 네, 청수 게이지. 네. 청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수는 이쪽에. 어? 여기요? 네, 이쪽에 스테인리스로 돼서. 지금 아직은 없나 봐요? 네, 매립이 돼 있어요. 매립이요? 네. 현재 매립 돼 있다고요? 아, 그렇죠. 네. 스테인리스로 제대로 해서. 네. 그럼 몇 리터나? 30리터. 30리터. 아. 네. 차박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데일리 카를 때 그 앞에 이제 2인승. 네. 2열은 또 이제 3인승으로. 네, 3인승으로. 네. 사용할 수 있고. 3인승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 앉을 수 있는지. 네네. 얘를 여기 매트리스를 먼저 걷고. 아. 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걷어놓고. 네, 올려놓고. 얘를 그냥 이렇게. 여기 손잡이가 다 돼요. 이렇게. 손만 조심해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홀딩을 하면은. 홀딩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밖에 나와서는 이제. 밖에 나와서는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아, 탈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다음에 얘를 이제 시트 고정하는 장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오늘은 오픈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를요? 여기 고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얘가 올라와서 리프팅이 돼서 얘가 딱 고정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오픈하지 않고 고정해 놓은 것만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뭐 고정을 하면은 뭐 각도도 네네.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각도 조절은 약간의 지금 승용차 기준에 승용차에 맞는 각도는 나와요. 뒤에 2열, 승용차 2열에 그 각도는 의자 시트 각도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고하게 이제 여기 안착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네. 다른 업체에서 또 보고 지금은 이제 공개 못하지만 네, 공개는 못해요.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세워진 부분 네. 그냥 고정의 한 장치예요? 아니면 전동으로? 각도... 전동으로. 아, 전동으로요? 네, 네, 전동으로 모든 게 다 전동으로 다. 그럼 있어요. 나중에 고객분들, 이제 출고 네. 차량들은?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 전동 네, 네. 고정 장치가요? 네, 네. 아,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내고 개발한다는 게 말이 쉽지, 네, 예. 네, 네. 쉽지가 않죠. 네, 여러 가지 샘플 테스트도 하고, 기형 테스트도 하고, 또 손님들, 오는 손님들한테 물어도 보고. 아, 이게 이제 1호차, 그죠? 네. 지금 프로토타입의 이제 개발 차량이다 보니 네네. 아마 보시는 분들 네. 또 살짝 감안하고 네네. 이해하시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프로, 네. 굳이 이제 가격을 책정하자면 전자레인지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자레인지는 기본이고 TV는? 다만 옵션은 TV, 어닝, 무시동 히터. 아,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그 저기 블루투스 스피커. 아, 오디오 네. 사운드 바요? 네, 사운드 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저거, 그, 은하수. 은하수? 네. 파이버테리어는? 네, 그거만 이제 옵션 사항이고, 나머지들은, 아, 매트리스까지 포함한 옵션 사항입니다. 매트리스도. 매트리스 상에 들어가는 거죠?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 기본은 안 되어 있어요. 다 옵션이에요. 그럼 지금 기본이 얼마입니까? 기본은 2150이요. 아, 2150이요? 네네. 부가세가? 아,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이제 프로 가로 하면 얼마예요? 프로가로 하면은 한 2,65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적으로 2,150에 들어가는 전기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양이 어떻게 되죠? 전기 시설은 인산철 배터리 200A, 또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기 50A씩, 그다음에 인버터 3kW. 3kW. 네. 그다음에 이제 USB나 220V 콘센트 다 개별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청수는 이제 32, 네, 청수는 스테인리스로 스테인리스 네, 매립이 되어 있다고. 오수통은 이제 가지고 다녀야 네.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샤워기가 여기 네. 설치가 되는 거죠? 네, 이건 한전 충전기요. 아, 한전 충전기구나. 네, 한전 충전기. 아, 한전 충전기 이거는 기본입니까? 네, 기본입니다. 그렇죠. 샤워기 커넥터는 이쪽에 아, 있고요. 여기 있고, 네. 그렇죠. 청수가 이쪽에 또. 청수가 아, 여기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네. 새로 나온 신차 아이센 칸. 칸. 예. 이렇게 실내 공간은 네. 코모드에서 만든 것보다 더 크게 빠진 데는 없을 거다. 네, 없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완전히 극대. 네. 오늘 덕분에 잘 구경했고요. 네. 다음에 좀 더 이제 뭐 특허가 네네. 출원된 게 알려지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가구나 시트별 제거 또 바꿀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